6월 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정부 중심거리 행복로에서는 해맑음센터 주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기관으로 전국을 투어하며 지역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피해자 지원 확대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땐 피학생 치유가 우선돼야 되는데 현재 피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학생 회복 지원에 대한 시설 확충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좀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알리고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 북부에도 피해자 지원 센터가 하나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가 캠페인 투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체험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선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상담을 한 이유가 마음이 아프고 좀 위로를 받고 싶고 다독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캠페인 활동가들은 가해자가 전국 6천여 곳의 지원 체계를 통해 변화하는 사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알렸습니다. 학교폭력,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어른들의 숙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든든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협동조합 그려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과 플리마켓 빛나장이 28일 온양원도심 온천천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빛나장 문화예술로 원도심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울림예술단의 공연과 열쇠고리 만들기, 허브모종 판매, 무료만남 등 플리마켓을 열어 특별한 시간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빛나장이라는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원도심을 밝히자는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과 청년들이 함께 행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원도심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을 발전시켜 활기찬 도시로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해양 관광자원이 풍부한 전라남도가 6월 추천 관광지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도해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전남 해양경관 블루로드 코스인 고흥 쑥섬과 영광 송이도, 진도 가사군도를 선정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추천 관광지로 선정된 고흥군 쑥섬은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2017년까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곳으로 매년 6월이 되면 형형색색 수국이 만발해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관광지인 영광의 송이도는 나월도, 안마도와 함께 삼형제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나무가 많고 섬의 모양이 사람의 귀를 닮았다 해 송이도라 불리며 몽돌 해변에 흰 조약돌이 가득하고 캠핑 데크가 있어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진도의 가사군도는 쉬미양에서 출발하는 진도관광 유람선을 타고 산수와 같은 군도를 관망할 수 있으며 거센 파도의 영향으로 섬마다 기괴 암석이 동물 형상으로 보여 동물 섬 투어가 인기입니다. 6월에 추천 관광지를 통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도해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고 자연 속 힐링 여행을 즐길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웹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